반스카스테아 보니까 지금 12시 45분에요. 막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인포메이션 앞에 이제 주차를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지금 점심시간에 닫혔어요. 반스카스테아 보니까에 테아보니카에 다 붙어있어요. 이건 딴석 쪽으로 달러서 또 기둥이 하나 둘 여러 개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소각도 있고 이 중세 때 도시죠 여기도요.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. 예, 지금 관광객들이 사진을 막 찍고 석주 앞에서 이 석주가 여기서는 제일 알아주는 차임 소리가 들리죠. 캐서린 교회입니다. 반스카스테아 부니카의 캐서린 교회에요. 조금 전에 차임벨이 울렸었죠. 옆으로 찍은 거죠. 이건 정면에서 본 겁니다. 타운홀 시계탑이 보이죠. 그 옆에 길을 건너서 여기 보이는 요 버스 위에 있는 요 건물은 에반제리카 교회입니다. 아, 요것이 바로 에반제리카 교회입니다. 예, 지금은 왼쪽으로는 에반제리카 교회, 가운데로는 타운홀, 오른쪽으로는 카드린 교회의 창탑이 다 보이죠? 이렇게 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 옛날 길이라 차들이 두들거리고 가죠. 타운홀이죠. 손도 안 본 이런 집들도 있어요. 출입구인데요. 손을 본 집들은 참 깨끗한데요. 뭔지 멋있다. 조금 높은 데 올라와서 반스카 스티아브니카를 봅니다. 올드 카슬 위에 성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요 가운데에 있는 그 기계탑 같은 것이 타운홀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석주 요게 고성의 올드 카슬입니다. 그 광산 삼림 대학교입니다. 제일 큰 건물이에요. 여기 뉴카슬입니다. 새로운 세상이죠. 성모 마리아 교회입니다. 왼쪽에는 성모 마리아 교회, 그 집을 계속 쫙 위에 산에 뭐가 그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뉴카슬이죠. 티아르 문입니다. 반스카 스테아브니카가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이 되는 간판입니다. 마리아 성천교회입니다.